오늘 이 땅의 푸른 깃발 동양일보는 생활 속에서 시를 가까이 하고자 시를 통한 인문학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시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따뜻한 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들고 계신 테이프를 이렇게 찢어주시고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I love poem 옥천전은 이 같은 지용신인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들의 작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신 대로 이들이 어떤 시로 한국 시단에 등단을 했는지를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빛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옥천의 지용제 더욱 알차게 연연히 그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I love from을 우리 옥천, 향수의 거장 옥천에서 개최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평소 그 존경하는 동양일보사의 조철호 회장님과 우리 문예기획단 소속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 11개 시구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문학 포럼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에서 지용제와 함께 그 의미를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옥천 지용제와 가장 그 본 행사의 그 취지가 좀 부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정지용 시인의 고향인 우리 옥천 향수의 고장에서 개최되는 2002년 I love forum 행사가 많은 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송환이 이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이 35번째 지용제가 열리는 첫날인데 오전에 10시에 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두 번째 I love poem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 I love poem 행사명 자체가 지용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일 동안 행사 개최되는데 저희 문화원 관계자 또 우리 동양일보 우리 조철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또 우리 옥천군 의회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그런 의원님들의 도움 또 많이 있었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4일 동안 정말로 그 지용제가 성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4일 동안 날씨도 좋은 가운데서 지용제가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같은 좋은 행사를 하시는 우리 지용제 탄생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조철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키워오고 길러온 우리 옥천 시인, 시인들이 이제는 전국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용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물론이고 문화 지용제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옥천골 내로 한 가이보여 강단에 병풍 들렀다. 산길엔 이름 모를 초목들 돌틈에 아기자기 빗장 지르고 해맑은 햇살 처녀 샘에 내려앉으며 잠깨어 조잘대는 금천계곡이 바로 여기 기분 좋아 술가지 활잔목 춤추는 날 푸른바람 달려와 잔치 벌인다. 부모 형제 고향 친구 다정한 연인 들밥 앞에 둘러앉아 옷다한 회포를 불땐 부잣집
이바지 음식이 부럽지 않다. 아니 저 반가운 사투리 좀 들어보게. 장령산 뻐꾸기 온종일 뻐꾹 뻐꾹. 지나던 뭉개구름이 여기 좋다고 은근슬쩍 머물러 간다. 장령산 옥천군 군서면 금천리 우치한 산 이명식. 고맙습니다. 이 시집을 한번 탁 펼쳤더니 제가 아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부장님으로 계신 노영임 시인의 그 시인 추운집에 대해서 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받아 옮겨앉은 프리미엄 명품 아파트 칸칸이 나뉜 방으로 제각각 찾아들 때 방문 쾅 닫히는 소리, 명치 끝 치받치는 울림, 밥때 되어 모여도 수전 울림은 신용꾼, 시선은 가자미처럼 TV 화면으로 쏠렸다가 또 훌쩍 떠나간 자리 싸하니 냉기 감돌아. 냉장고 우웅 소리마저 소거음으로 멈추자 집안에 아무도 없나 왜 이리 조용할까. 방마다 기웃거리며 돌아서며 춥다. 고향은 언제나 머리맡에 뜬 나타나 같다. 마을 앞 풀벌레 소리 찾아드는 여울밀 소리, 그 늙은 황소의 새김질로 밤도 깊은 여령 소리, 어릴 적 어미 금인 양 내 동화의 숨 속에서 무지개 타는 날은 가난도 시름을 벗고 삼십리 파란 달빛 아래 어메랑 컸던 가리막길, 대청대 멀길을 돌아 저 달은 몇 개나 떴나. 가을역 기란을 돌면 잊혀진 사연 밟히듯 무시로 꽃 피고 지는 역 이슬 같은 눈물이 밴다. 옥천 땅 청산 목동 세주 끓는 그 내음도 인정처럼 젖는 그날 초롱불빛 돌아본다. 가뭇한 그 옛 정치야 그 흘리며 뒷바랠 걸 이 은방. 강건도 안개 속으로 상여가 가네. 어허 어허 유롱잡이 앞세우고 상여가 가네. 햇살은 한편씩 안개를 쓸어내려고 바쁜데 상여 속에 가만히 누워 긴 잠의 늪으로 들어가는 이와 그대의 쟁기날에 지쳐나간 세월만큼 한평생 갈아눕힌 안개만큼 이승의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벗어놓고 송월이 안개 속으로 호이 호이 상여가 가네. 지용신인문학상 당선작입니다. 장재성 시인의 만춘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춘 장재성. 아무 때나 오지 마세요. 찬바람으로 성급히 다가서지 마세요. 당신이 좀 한가로워진다면 부드러운 바람으로 푸르른 볼이 물결치는 밭둑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휘파람을 부세요. 언덕받이 황금빛 나는 누런 황소를 보셨나요? 그런 몸짓으로 그런 눈빛으로 곤룡산을 바라보듯 천천히 세상이 밝은 날 큰 빛으로 오세요. 당신이 총하신 날 꼭 오세요. 활짝 핀 노란 꽃잎으로 아무도 모르게 곤룡포 한벌 펼쳐 놓지요. 작년도에 그 정기용 문학상을 수상하신 이문재 시인의 그 농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초초로 회장님의 어느 노인이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보내는 편지. 조철호. 젊은이들아, 언제 너희들 옷깃을 여미고 이 세상 어른들의 은혜로움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를 낳아 키우면서 모든 부모들 일에 지친 손길이 사막을 건너온 낙타발처럼 갈라지고 못 박혀 볼성 사나워도 잠자는 내 이마 짚어가며 안도하던 일 무릇 얼마인가. 젊은이들아, 철이 든 어떤 날 마음먹고 망연히 앉아있는 노인의 검버섯 핀 손등에 입맞춘 적 있느냐. 오, 내 새끼, 가슴에 품어 부듬는 기쁨의 문나를 섬겨온 세월, 평생 모든 걱정 합쳐도 자식 걱정 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주름진 이마 그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강물이 절반은 눈물인 것을, 무릎을 꿇고 살펴야 보이는 나이가 되면, 젊은이들아, 지금도 늦지 않으니 깊은 밤 홀로 창문을 열어 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면 너를 키운 어른들이 지녔던 젊은 날의 꿈이었음을 기억해다오. 옥천 아이러브 포엠 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